플로와 함께하는 발라드의 민족 테이입니다. 최고의 영화가 탄생하는 데 필요한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탄탄한 스토리, 혼신을 담은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그 연기를 담아내는 멋진 영상미 등등 수많은 재료들이 필요할 텐데요. 저는 그냥 영화와 명품 영화를 구분짓는 재료는 이 영화 속에 흐르는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화면의 공백을 꽉 채워주는 음악의 임팩트를 아는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의 민족 테이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를 빛나게 한 OST. 네, 이 시간에 영화보다 더 오래 기억되는 OST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요의 주인공 자전거 탄 풍경 선배님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자전거 탄. 네, 풍경입니다. 뭐 아이돌이야. 아, 갑자기. 아, 그런 거 있으시군요. 예. 해야지. 자전거 탄 풍경의 강인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형섭이고요. 네, 저 송봉주입니다. 네, 자전거 탄 풍경. 사실은 그 너난 나 넌. 네. 이 노래는 아, 뭐 OST라고 하면 바로 첫 번째로 나오는 곡 중에 한 곡이에요. 사실 효자곡이시죠. 감사하죠. 효자가 아니라 전부죠. 전부라니요. 유동이에요, 유동. 외동, 외동아들이에요? 얘가 너무 세니까 네. 다른 곡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아, 네, 이 임팩트가 사실은 네, 그 그냥 다른 거 껴둘 수가 없어. 이게 너무 오랫동안 또 가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선 좋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하는 곡이죠. 저희가 2001년도에 자전거 탄 풍경 1집 때 타이틀곡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라디오를 통해서만 예, 꾸준하게 이제 방송이 됐고, 곽지윤 감독님, 클래식 감독님이 이렇게 운전 중에 이제 라디오를 듣다가 이 노래를 들으시고 나서는 이 노래를 좀 빨리 좀 알아봐라. 야, 지금 우리 영화에 지금 딱이다. 박지영 감독님 표현을 그대로 제가 드리는, 운전하고 싶다가 노래 나왔어요. 예, 팬팬팬.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예, 네,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 감독님 통해가지고. 아니요, 음악 감독님한테 왔어요. 굉장히 딱딱하게 통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럼 저희는 그런, 이런 경우가 없었어서. 그쵸. 무슨 일인가 해서 멤버들이랑 회의해보고 네. 전화 드리겠다고 회의하고 전화 드렸는데도 딱딱하게 받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네. OST가 다 만들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감독님 얘기로 이 노래가 중간에 들어가게 돼서 그게 좀 굉장히 힘든, 제가 이해합니다. 업무의 스트레스를 사실은 조금 뭐 비즈니스가 어그러지게 하는 마음으로 세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 그렇게 됐어요. 아. 영화를 보고 나서는 아,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보면서 네네. 제가 감동하면서 어허. 제가 멍청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리 좋은 노래도 사실은 역주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보니까 클래식 OST로 이 노래가 뜨기도 했지만 슬기로운 의사생활 중에서도 극중 주인공들로 구성된 미도와 파라솔이란 밴드가 이 노래를 네네. 또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면서 또 사랑을 받고. 아, 이분들은 잘하셨어요. 이분들 우리보다 나 더 잘해. 아이, 극찬인데요. 원래 극찬. 그 배우님께서 원래 가수 그렇죠. 지망생이셨잖아요. 그리고 뮤지컬 배우로도 굉장히 또 지망생이라기보다 가수시죠. 네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원곡을 너무나 잘 불러주셨어요. 응, 다들 잘 불러주셨어. 저는 보면서 영화의 곽지윤 감독님이 있다면 드라마의 신으로 감독님. 응답하라 시리즈 할 때 네, 언젠간 우리 음악을 쓸 거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그냥 끝나더라고요. 아쉬워했는데? 그래서 이건 뭐지? 저는 그래서 아, 이렇게 그냥 가나 보다. 다시 한번 역주행은 없구나. 근데 갑자기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만들었는데 잔뜩 기대를 했죠. 아, 이제 나올 때가 됐다. 네. 근데 끝날 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해. 와, 제일 마지막 해 신원호 감독님이 도배를 하신 거예요. 이야, 역시 영화판에는 곽정이고 드라마판에 신원호다. 천재들이 있어요.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재들이 찐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클래식이 일본의 러브스토리라는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 또 개봉이 됐는데, 아, 일본에서 개봉이 됐군요. 네, 사랑을 엄청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규 앨범이 판매가 됐어요. 그리고 도쿄왕경이라고 해서 동경왕경 후지트립이 월화 미니시리즈죠. 그것도 최초다. 일본 드라마 중에서 최초로 한국말 그대로 OST가 나간 건 처음이었대요. 네. 저희 앨범 하나가 통째로
야, 역사 속에 계시네요. 그러니까 야. 저희만 알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고 이런 거 널리 널리 알려주셨네. 네. 왜냐면 그때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에 뭐가 연계되고 이런 한번 하고 나서 네. 계속해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번 갔다 오니까 끝나. 아니 저희도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에서 회사가 두 군데서가 저희를 이제 스카우트한다고 붙었어요. 우리 회사로 와달라. 하나는 신생회사 렌트랙이라는 회사였고 하나는 유니버설 재팬. 근데 유니버설 재팬이 좀 늦게 붙었어요. 근데 저희가 2001년도에 그 앨범을 낼 때 아무도 저희 앨범을 제작하겠다고 한 회사가 없었어요. 시작 때. 그래서 네. 그 시작 자체가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는 뭐 처음부터 뭐 있었나 신생이랑 가자. 그게 패착이었죠. 아 이렇게 또 한류에도 사실은 시작점에 아, 우리 자탄풍이 있었고요. 이 OST가 또 한류의 문을 여는 네네네. 아주 시작점에서도 좋은 K-POP의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가 문을 열었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노크 정도 한 것 같아요. 문 열었어요. 숟가락을 얹는 가서 공연했으면 문 연 겁니다. 노크 정도 똑똑 한번 두드리는 그 당시에 그 일본 그 CD 매장을 가도 한국 K-POP은 그냥 제 3세계 음악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좀 구석진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위상이 달라졌죠. 아, 지금은 그냥 K-POP 딱 중앙 1위가 제일 계속 나와. 아, 그러니까, BTS는 사실 자탄풍에게 와서 인사를 해야 돼. 아, 그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그건 아마 한번 나오세요. 네. 지금 이름도 비슷하지 않아요? 아, 그렇네. BTS, JTP. 오, 마이스크. 비슷한. 그렇게 줄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BTS 할 때 저희가 JTP라고 할 때. 아, JTP라고 시절했을 때. 이거 봐, 이것도 다 있네. 이것도 설례가 다 있었어. 자전거 탄 풍경 일본어로 번역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아, 어렵죠. 어렵죠.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니셜로 하자. JTP. BTS도 자전거 탄 풍경이 돼요. 약자 되지. 어, 바이클 탄 시너리? 탄은 갑자기 한국어로. 동탄은 한국어로 왔습니다. 네. 자, 브록리스팀처럼 이 배우가 OST를 직접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맞습니다. 또 영화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다시 또 역주행한 노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예. 멋지게 사실 영화 안에서 불러주기도 했어요. 네. 그 배우가. 아니, 미녀는 괴로워 OST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마리아라는 노래 이 노래가 김아중 씨가 연기를 네. 하면서 노래를 불렀고 저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 노래가 또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 이 노래는 자탄풍 버전의 노래가 공연에 하시나요? 아 전에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있어요. 진짜? 네. 공연 때는 뭐 그 당시에 유명한 노래를 이렇게 조금씩 저희 노래만 하다 보면 좀 피곤해 하실 때가 있어요. 저희 안에 피곤해 하다니요. 저희 노래가 공연으로 두 시간을 다 채우기에는 히트곡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때 그 세대 때 이렇게 유명한 노래들을 자전거 탄 풍경화 시켜서 불러드리면 공연이 지루하지 않고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리아도 그때 그거 불러서 아니 워낙 또 고음이 되시는 보컬이시니까 보통 여자 노래는 원키로 많이 하긴 하지만 한 키 반 정도 내는 게 저랑 맞더라고요. 아, 그것도 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어디 너튜브나 어디 찾아봐야겠어요. 영상이 남아있을까요? 아, 이거는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유행이 안 됐더라. 아. 그때 정말 유튜브였으면 우리 대박 났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 그러면 또 그 컨텐츠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 만들어드려요, 오늘? 진짜로? 원키로? 어, 정말? 한 키 반 내리지 마. 원키로 한번. 야. 어, 진짜? 유튜브. 원키야! 마리아 해보니까 소리는 안 돼. 아, 그래요? 안 될 것 같아. 그럼 방키만 내리지. 다음에 하자, 다음에. 자, 오늘 발라드 민족, 우리 자탄풍 선배님들과 함께 영화를 빛낸 OST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또 초대받고 오실 때와 가실 때의 또 감상이 다를 수 있는데. 아,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는, 태희 씨가 우리 되게 불편할 텐데. 감사하죠. 되게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좀 농담도 막 좀 세게 하고 아. 이랬는데, 오랜만에 선후배끼리 모여서 이렇게 좀. 잡담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좋았어요. 세 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자, 발라드 민족 오늘은 영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서 영화의 매력을 끌어올려준 노래들, 영화를 빛내준 OS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발라드 민족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녹아들어가서 삶을 좀 반짝반짝 해드리게 하고 싶어요. 다음 이 시간에도 예, 여러분들 일상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 민족, 저는 태희였습니다.